반갑습니다. 주식계 희망전도사 부유하신입니다. 자, 오늘은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홈센터 홀딩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 하는 종목을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홈센터 홀딩스는 종목은 뭐 하는 회사지? 무슨 회사지? 무슨 회사인데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100% 이상 급등을 했지라는 걸뭐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회사부터 먼저 찾아본다. 그러면은 홈센터 홀딩스는 무슨 회사냐?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보시고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검색을 하신다면 그거는 주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하고는 안 맞다. 못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예 제 방송을 보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홈센터 홀딩스는 대선 테마주, 홍준표 테마주로 움직이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뭐 하는 회사고 어떤 회사고 이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물건을 만들고 코스닥 중견기업인데 이 중견기업에서 뭘 만들어서 그 제품에 의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주가가 단기간에 1,000원짜리 1,000원 정도 언저리 하던 종목이 지금 2,000원 됐는데 단기간에 한달 만에 100% 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이 종목은 이슈나 테마로 갔다. 근데 이슈가 무슨 이슈나 무슨 테마로 갔는지가 이제 홍준표 테마로 갔는데 대선 테마로 엮여 있는 건데, 근데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뭐 증거금률은 40%네, 자본금 638억, 뭐 저는 시가총액이니 신용비 이걸 본다는 자체가 정말 제하고는 안 맞는 거다. 저는 그런 걸 보지 않는다. 저는 오로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러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다. 저는 1년, 2년씩 막 6개월씩 들고 가는 게 아니야. 오늘 상한가 갈까, 내일 상한가 갈까, 그건 저는 100%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알수 없고. 근데 일주일이나 2주 안에 급등을 한번 할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 정도만 하는 거지. 급등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거 종목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손절도 대략 이 정도면, 제가 찾는 거는 급등을 기대할 수 있으면, 단기간에 급등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손절 라인이 잡히는 종목을 저는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게 이제 스스로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냐면, 자, 이미 이렇게 올라갔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많이 상승해서 1,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2,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거의 한100% 금액이 올랐단 말이죠. 단기간에 거의 몇달 만에 1,200원, 이까지는 이 1,040원 하던 데서 1,020% 오르는 데는 5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20% 올라가는 데는 5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100% 올라가는 데는 한달 정도도 안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한 달만. 8월달까지, 2월달에서 8월달까지 20% 오르는데 5달이나 걸렸는데, 100% 오르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렸다. 그럼 이건 테마나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 종목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가격이랑, 그리고 이제 이 기대 심리에서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야, 앞으로 이 기대가 더 있어, 이슈는 아직 더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면은 올라가는 거고, 매도를 강하게 하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수를 강하게 하는 건 이슈나 조그만한 이슈라든지 이게 엮일 만한 조그만한 건 뭐라도 있으면은 확 올라가는 거고, 매수세 강하게 되면 확 올라가는 거고,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생기면 하락을 한다. 그럼 이 사람 이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어디냐?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어떤 가격에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한 1,800원, 2,000원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2,000원 정도로 본다. 한요 정도 가격을 봅니다. 한요 가격 정도로 보거든요. 저는 요 가격 정도로 보는 이유가, 요날 보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요날 급등을 하고 이날 가장 사람들이 강한 이슈로 인해서 이날 급등을 합니다. 거의 뭐 상한가는 아닌데, 이게 양봉이 거의 최대한 양봉이 많이 나왔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갭상을 딱 했다는 거죠. 이게 이슈가 가장 강하고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샀는 기준이 이때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샀다, 사람들은 이때. 이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이때는 사람들이 그냥 아마 정신줄 놓고 내파동 매매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여기서 샀는데 더 올라갔다면 이제 열광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막 이제 난리 났다, 이제 끝났다, 뭐 이거 100% 간, 더 날라간다, 1000% 간, 이제 끝났다, 뭐 이런 희망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 때가 여기고, 이제부터는 여기 빠지기 시작했을 때, 야, 이 종목 어떻게 되지? 회사는 뭐 하는 회사지? 왜 이슈가 안 나오지? 막 이럴 때가 이때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멘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눌린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불안감을 엄습하는 거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을 이제 요 밑에 라인은 없애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좀 넓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딱 요 기준으로 보고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밑에 저점 라인 정도랑 요 가격대랑 요 밑에 바닥이랑 요 가격대랑 요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놓고 위에를 요렇게 요 좀 디테일하게 하자면 요 캔들 요게 지금 중요한 캔들인데 요 갭상에서 요 캔들을 요렇게 봐야 되거든요. 요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쉽게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 캔들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다. 요렇게 보겠죠. 요렇게 보는 거고 요렇게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내려오면 저점, 여기가 내려오면 바닥. 쉽게 말하는 저점 바닥이고 여기가 고점. 여기가 중심 가격. 요렇게 공략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손절. 여기서 살지 말지, 여기서 살지 말지 고민. 그리고 매도는 여기.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하면 뭐다? 돌파를 딱 하면 뭐다? 이것처럼 이제 추세는 이제 돌파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이건 이제 박스로 보는 건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 여기서는 가장 힘이 좋기 때문에 단타, 초단타가 가능하다, 이 자리는. 그리고 여기가 중심 라인이라 했는데, 중심 라인에서 돌파할 때도 초단타가 가능하다. 왜? 이거는 이슈나 테마, 기대 심리가 강해야지 때문에 돌파를 할 수 있대. 여기서는 내려왔을 때 여기 닿았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 반등에 대한 반등 단타를 한다. 반등 초단타를 하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중간 떠중한 데는 이 중간에서는 크게 살 게 없다는 거죠. 어중 떠중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좀 세워서 이제 매매를 한다.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충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박스를 찾아서 체크를 해보면 되는 게 뭐냐면 요 고점 라인하고 요 고점 박스에서 2100원짜리하고 이게 지금 위에 라인이 2010원짜리인데 2010원짜리 1696원이랑 2400원짜리인데 이걸 지어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2010원짜리 정도 되고 2240원 한 대략 요 정도거든요. 자,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딱 봤을 때 요 기준을 요렇게 꺼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2010원짜리에서 2010원짜리에서 요렇게 딱 내리면 프로테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아씨 뭐야 이거 컴퓨터 씨. 뭐 어쨌든 이거 보면은 그 프로테이즈가 한 몇 프로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이 폭을 요 폭을 체크해보면은 요 폭이랑 체크하면 프로테이즈가 거의 차이 안 난다. 많이 비슷하게 맞춘다. 그래서 요게 박스권이다. 요 구간이 박스다. 요 구간이 박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탈하면 손절이 기본이고 여기서 돌파하면 이제 돌파해서 잡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이제 추세 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대충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걸 보고 이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지금 이 자리를 뭐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확률이 50-50이죠. 이 자리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확률도 조금 있지만 빠질 확률도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럼 손절은 어디쯤 잡아야 되겠나? 이 자리가 손절이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왜 이 자리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있지만 돌파하면은 이 정고 자리를 뚫어 올린다. 왜? 여기 이 근처까지 왔다는 거는 매수세가 엄청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홈센터 홀딩스를 단기적으로 한 뭐 10월 지금 한 중순쯤 되는데 한 중순이라 하기엔 좀 많아. 10월 아직까지 뭐 저는 뭐 중순이라 할게요. 10월 중순쯤 왔을 때 이제 말까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라든지 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공략을 하는데 요 세 군데밖에 없다. 전략을 짤까 하는 거는.
나머지 구간은 좀 이제 스윙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길게 가져가는 거고, 단기라든지 단타 짧은 매매를 하는 경우는 손절 라인하고 정확하게 잡히는 거는 요 구간이다. 요 구간에는 종가상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시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